어떤 개념을 축약해서 간략하게 전달할 때는 누락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전체상을 제시할 때, 그럼 전체상을 강조할 때 전제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때 포함시키지 못한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전체상이기 때문에 큰 그림이죠. 아주 쉽게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독서 과정에 계시던,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던, 아니면 뭐 인간관계를 하던, 이거는 삶의 모든 영역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초기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가장 많이 던지시는 질문, 부모님들과 만났을 때 부모님이 자녀교육과 관계돼서 던지시는 질문 가운데 뭐 가장 쉽게 만나는 게, 아, 책좀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또뭐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부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질문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으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초기값이 확인된 가운데 답변이 나가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예를 들어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 내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이러면 좋을까요, 저러면 좋을까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게 뭐냐면 초기값이에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고, 그 아이는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고, 그 아이의 관심은 뭐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된 상태로 답변은 줄수 있겠죠. 제가 갖고 있는, 아, 요 정도는 그래도 객관적인, 요 정도는 상식적인,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0명의 아이라면 100명의 아이의 추천도서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 이건 고전이니까 이걸 읽으시면 좋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고전이 그 아이한테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전 독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첫째 아이에게 17세가 될 때까지 고전 독서는 특별하게 시킨 적은 없어요. 고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좋은 것, 흔히 말해 객관적으로 좋은 것, 교회에서 목사나 지도자들이 좋다고 하는 것, 부모가 들어서 경험해서 좋다고 하는 것,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지금 내 아이 나이 때, 내 아이의 오늘,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거가 진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되려면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지적 수준이, 그 아이의 동기의 상태가 지금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좋은 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복음이든 너무나도 좋은 것이든 그 아이한테는 당장은 좋은 것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독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 홈스쿨러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평생의 과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홈스쿨 한다고 했을 때그 홈스쿨하고 있음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찾냐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찾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딴건안 해도 이거는 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수 있어요. 이 말은 되게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돼요. 이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기 싫어해. 그러면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돼야 되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마련해야 되는 초기값, 그건 뭐냐면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아빠가 목사니까 너 성경 일독해. 1년에 사독은 기본이야. 아, 가정예배, 아, 목사 가정인데 당연히 드려야지. 당연한 것인데 그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면 그 당연함은 강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어떠한 그 과정과 그 시간이 아니라 불만이 쌓여가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시기,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의 그 시기, 무언 맛을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고전을 읽혀도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 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때일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있는 고전을 읽어도 될 때가 있고,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지식에 대한 점검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 그런데 그 기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음의 동기의 상태도 분명히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독서 지도사 과정, 기독교 교육을 1강에서 다루는 이 시간에
한번 던지는 건 뭐냐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의 한계, 교육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육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저도 지금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 책도 썼어요. 앞으로 계속 책쓸 거예요. 근데 이 교육으로 우리는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왔냐는 거예요.